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 정은입니다. 정말 꽃이, 가을에는 뭐니 뭐니 해도 투맹국입니다. 투맹국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비가 요즘에 조금 남부는 비가 자주 오니까 꽃이 이렇게 피는데, 코스모스 같죠? 코스모스처럼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아, 예쁘지? 이렇게 보면 코스모스 같아요.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요게 중부는 노지 활동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가 왕겨를 많이 덮어주세요. 뜰이 있으신 분은 왕겨를 많이 덮어주고, 그리고 그늘이 진 곳은 노지 활동이 안 됩니다. 햇빛이 종일 드는 곳에다가 심어야 노지 활동이 된다고 구독자님께서 그렇게도 댓글을 주셔요. 이거 좀 보세요. 정말 이쁘죠? 예, 왕겨를 많이 덮어주고, 나무 그늘진 곳에는 노지 활동이 안 되고요. 햇빛이 종일 드는 곳에 노지 활동이 됩니다. 이게 얼었다, 녹았다가 하면서 되는데, 좀 깊이 심어야 됩니다. 땅 깊이. 깊이 이게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렇게 번식이 되는데, 줄기가 뿌리 부분에서 그렇게 되는데, 깊이 심어 보세요. 깊이 심어서 위에 왕겨를 많이 덮어주세요. 단풍하고, 그런 낙엽을 좀 많이 덮어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그늘이 지는 곳에는 절대 노지 활동이 안 됩니다. 이거는 햇빛이 완전히 종일 드는 곳에 활동이 됩니다. 또 화분에서 또 키워서, 따뜻한 곳에 또 넣으면 수운데, 노지에서 이제 이렇게 땅에다 심어서 키우려면, 노지 활동을 시키려면 그렇게 해주세요. 깊이 심어주세요. 이게 뿌리가 굉장히 얇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 시기에는 비료주면 안 됩니다. 봄에만 줘야 됩니다. 활동되는 식물들은 비료주면 활동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시키려면 비료 일절 주지 마시고 봄에 3월 달에 주면 됩니다. 이렇게 또 옆으로 번식하려면 또 옮겨서 자꾸 옮겨주세요. 그러면 번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옮겨주기 하면 번식이 잘 되니까 그렇게 키우세요. 아유, 정말. 아, 이것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올해는 요두 꽃이 제가 키우고부터 최고로 많이 피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두구 꽃입니다. 재고로 많이 피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거는 너무 신기한 게 꽃도 이렇게 보라보라 색으로 예쁜데 자 이렇게 줄기마다 꽃대를 올립니다. 줄기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예쁜 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요 줄기마다 요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줄기에서 꽃대가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마디마디 이렇게 꽃대를 올려줍니다. 너무 기특하죠? 참 예쁜 꽃입니다. 노지 활동이 천국이 다 되는 우리나라 토종 야생화입니다. 올해 진짜 많이 피었어요. 8년째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올해 최고로 많이 피었습니다. 이게 묵을수록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묵을수록 꽃을 많이 피워주네요. 이것도 무조건 노지 활동되는 거는 가을에 그름 주면 안 돼요. 잠을 자기 때문에 그름 주면은 노지 활동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꼭 봄에 3월 달에 듬뿍 주세요. 이렇게
정말 예쁩니다. 너무 아름답죠? 많이도 이렇게 피었습니다. 풍성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저희 단풍 보세요. 또 이게 이렇게 여전히 올해도 이렇게 예쁜 단풍을, 단풍이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25년도 넘은 백화등입니다. 이렇게 힘차게 서가 있는 모습 좀 보세요. 두 다리로. 단풍이 이렇게 예쁘게 들고 있어요. 너무 예쁘지예. 꽃도 이거 향기는 우리 백화등 중에서 제일 진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쁩니다. 요거는 제가 삽목한 나이, 이것도 오래됐죠? 이것도 25년도 넘었습니다. 삽목을 해서 이렇게 컸으니까 이게 줄기가 잘안 커요. 이 줄기가 잘안 큽니다. 이 물든 거 보세요. 아유, 백화등 정말 단풍이 너무 예술이죠. 단풍이 예술입니다. 뒤에 소사나무도 이제 물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거는 제가 밭대기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다 옮겨 심었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번식이 됐어요. 엄청 번식이 많이 됐는데, 위쪽으로는 괜찮은데, 정말 이쁩니다. 요렇게. 이렇게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너무 예쁘지예. 이쪽은 그늘입니다. 자세히 보면 예쁘지예.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아직까지 꽃을 이쪽에는 많이 안 피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완전히 피면 참 예쁘겠죠? 서풍 국화 이쁘지에 너무 이쁩니다. 서풍 국화 정말 이제는 여름에 너무 힘들었는데, 요런 거는 여름에 힘든 후유증이고, 피기 시작하는 거는 요런 예쁜 색으로 이렇게 피어줍니다. 너무 이쁜데요, 서풍 국화. 정말 매력쟁이입니다. 이렇게 서풍 국화가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네요. 굉장히 예쁩니다. 요 빨간 국화는 겹 빨간 국화.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이제 투톤으로 피어요. 이렇게. 처음에 필 때는 이렇게 되고, 조금 지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얼마나 강한지, 이거는. 다른 것들은 조금 힘들어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예쁜데요. 아유, 이렇게 예쁩니다. 이거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버릴까 말까 하다가 다이시아, 아유, 여름에 완전히 떠나가기 직전인데 이거를 버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고 망설이다가 그냥 뒀더니, 아유, 이렇게 해보게 돼서 색깔 정말 이쁘죠?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안 버리기를 잘했어요. 아유, 색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한 가지는 떠나갔어요. 두 종류를 심었는데 이것만 살았네요. 분홍색은 떠나가고 이 붉은색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쁘지에 물봉수나 분홍색, 예쁩니다. 물봉수나 분홍색입니다. 세포들을 합식을 했는데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적응도 너무너무 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사루비아도 꽃이 참 여름 내 꽃을 이렇게 피워줍니다. 강하네요.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사루비아는 이렇게 건재합니다. 이렇게. 담배초가 여름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회복되고 있네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것 좀 보세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것 작은 거, 꽃향기야 생아에서 구매한 아이. 이거는 이렇게 괜찮고. 전 분갈이 해줘야 되겠어요. 병꽃 좀 보세요. 병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 여기저기 꽃대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꽃대 올리고 있고, 여기도. 계절도 모르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거 기특하네요. 멜란포디움. 저게 앞에 있어서 너무, 이게 밑에 다른 식물을 다 햇볕을 가리니까 안 돼서 다 뽑아냈더니 요 씨가 떨어져서 여기서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렇게. 절에 설에 올 때까지 꽃을 피워줍니다. 멜란포디움도요. 로엘리아도 설에 올 때까지 꽃을 피워줍니다. 여기도 모여서 피었네요. 정말 꽃이 이쁘지. 노지 울동이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노지 울동이 됐는데 지상부는 싹 없어지고 저 땅에서 봄 되면 새싹이 나와서 꽃이 피어줍니다. 이것도 노지 울동 시키려면 걸음 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런 것들은 겨울에 잠을 자기 때문에 봄에 걸음을 주는 게 좋습니다. 메리골드가 날씨가 이제 쌀쌀하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아유, 예쁜 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작년에 씨가 떨어져서 여기가 한 4나무 정도 났는데 두 개는 뽑아내고 또 이게 두 개만 키우고 있는데 이 색깔 노란 색깔에다가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예쁜 색으로 물이 듭니다. 너무 예쁜데요. 이거는 주황색이고 이렇게 주황색도 예쁘게 이렇게 날씨가 확실히 쌀쌀해야 꽃은 이쁩니다. 그지예? 이렇게 아이고 정말 이쁘죠? 이렇게 많이 밑으로 막 이렇게 여기가 멜란포디움이 있어 놓으니까 이쪽으로 나가갖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황색도 진짜 예쁘네요.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